최적상 정상 423.6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엉정 가는 길. 예, 여기서 한 40m 정도요. 예, 그 정도 가면 부엉정입니다. 예, 발밑이가 송촌 예, 아파트 단지. 멀리 귀족 선상이 보이네요. 이 정상에는요, 예, 봉정 세천국에 가는 길, 예, 둘레길. 7구간 신탄진 방향 6구간 예, 여기서 보면요 계족산성 3.9 영화사 0.9 예, 중림정사 예, 1.2km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는 네, 중림정사 방향. 또 여기도 예, 중림정사도 봉황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또 중림정사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DN님 원선 기자입니다. 예, 여기는요, 궤족산성의 남문터 예, 일부분입니다. 예, 예, 현재 이 모습은요,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산성이 구축에 있는데요. 아직 복원을 안 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 일부분에 있고요. 작은 예, 복원한 상태지요. 예, 보세요. 이 짝의 좌우측에는 복원이 안된 상태고요. 예, 좌측에는 복원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복원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죠. 좌우로 예, 무너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또 오른쪽에도요 복원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예, 여기는 궤족산성의 남문터 쪽입니다.
복원된 상태, 복원된 모습입니다. 개족산성의 남북터 올라왔습니다. 이것은요, 복원한 상태예요. 복원한 상태. 예, 저 앞이가요, 예, 대청호의 옥천방역. 예, 이쪽은요, 예, 대전 직장산방. 멀리 날씨가요 흥사 현상인지 부연해서 보이지 않네요. 자, 보세요. 남문 남문터는 서쪽이 주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벽이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예, 1, 2차 문터의 바닥에는 평범한 돌을 깔아놓을 수 있었고 그 아래에 배수시 되어 있다. 1차 문터는 남문으로 보여드는 물을 밀단 모서 밖으로 배치하는지 매단 내의 기입센터의 느낌이 시들있고 2차 문터에는 덮개들이 배수로 확인됐다. 1차 문터는 2차 문터 50cm 정도 아래에 있고 문터의 성내로 2.5m 이쯤에 문터와 동일하게 공간을 둘러갈라 있다. 나무테의 넓이는 5.2m 정도인 양쪽 양반이 바닥면에서 바위까지 높이 성벌 쌓았다. 예,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자, 이만선 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개족산성입니다. 네, 바람이 좀 세차서 제 목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메아리 치시죠? 네,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개족산성의 중간 지점인데요. 이 방향은 대전시 동구 방향, 예, 대청호의 옥천 방향, 즉 개족산성의 예, 남문터 쪽이지요. 예, 바람이 좀 멎었네요. 자, 보세요. 예, 산성에 주말이라 좀 찾아오신 분도 종종 있으시네요. 자, 이것은요, 복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쪽에는요, 이전시 쪽에 왕당적이고요. 지금 4월 26일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토요일인 것 같아요.
남쪽입니다. 자, 보세요. 호텔 임원선 기자였습니다.